오늘도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을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고전시죠. 이 휘일의 저곡 전가 8곡입니다. 저곡은 마을 이름입니다. 저곡 마을의 전가는 전자죠. 농사를 짓는 농가입니다. 저곡 마을 농가를 위한 8곡의 노래. 이런 뜻입니다. 여기 농부 사진이 있는데요. 농부들에게 농산물은 자식과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도움되는 국어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잡이입니다. 저곡 마을 농가를 위한 여덟 노래. 농촌에 사는 보람과 만족감. 이휘일 저곡 전가 8곡 해설. 나는 농사 짓는 사람은 아니나 전원에 오래 있어 농사 일을 익히 알므로 본 것을 노래에 나타낸다. 비록 그 성향의 느리고 빠름이 절주와 격조에 다 맞지는 않지만 마을의 음탕하고 태만한 소리에 비하면 나을 것이다. 그래서 곁에 있는 아이들로 하여금 익혀 노래하게 하고 수시로 들으며 스스로 즐기려 한다.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이백규 농가구장, 정학유 농가훈련가, 오타가 있네요. 월령가입니다. 이세보의 농부가 등이 있습니다. 농촌의 어떤 풍습의 교화를 목적으로 쓴 그런 시조죠. 자, 시조를 지은 동기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이의 배경입니다. 이 작품은 계절의 변화나 하루 일과에 따라 농사일을 제시하며 농촌의 전경과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총 8수의 연시조입니다. 제목의 저곡은 작가가 거주한 향촌 시골의 지명입니다. 작가는 양반 4대부임에도 불구하고 벼슬길에 오르지 않고 오랫동안 향촌에서 생활했는데 그 체험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표현 기법 및 명령형, 청유형 문장 등을 사용하여 농민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농촌 생활의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작품 읽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낭낭한 목소리를 읽고요. 현대 풀이는 간단하게 볼까요? 자, 일수는 풍년기운입니다. 세상에 버림받은 몸이 시골에서 늙어가니 막가디란 내가 모르고 하는 일이 무엇인고. 이 가운데 나라를 걱정하는 충성된 마음은 풍년이 들기를 원하는구나. 제2수 봄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봄철이 왔으니 밭에 갑시다. 앞집의 쟁기를 빌려 밭일을 하고 뒷집의 따비를 빌려 밭일을 하네. 두어라, 내집 농사부터 하랴. 남부터 먼저 하니 더욱 좋구나. 다음 수는 여름입니다. 여름날 더운 때에 뜨거워진 땅이 불과 같구나. 꼬랑을 메려고 하니 땀이 흘러 땅에 떨어지네. 맺혀 있는 것을 어느 분이 알 것인가. 사수는 가을입니다. 가을에 곡식을 바라보니 좋기도 좋구나. 내 힘으로 키운 것이니 먹어도 맛있구나. 이 밖에 높은 뱃살아치들을 부러워해 못하겠는가. 오수는 밤입니다. 밤에는 사짜리 꼬고, 낮에는 띠풀을 베어 초가집 지붕을 잡아매고, 농기구를 손보아라. 내년이 봄이 온다고 하면, 바로 농사일을 시작하리라. 육수 새벽입니다. 먼동이 터자 집을 나서니, 집박이가 노래한다. 일어나가라, 아이들아. 밭을 살펴보러 가자꾸나. 밤사이 이슬을 머금어 얼마를 자랐을까 하노라. 제7수는 아침입니다. 오리밥 지어 담고 명아주국을 끓여 배를 고른 농부들을 제때에 먹이어라. 아이야 한 그릇 올려라. 직접 맛을 본후 보내리라. 제8수는 저녁입니다. 서산에 해 떨어지고 풀 끝에 이슬이 묻어난다. 호미를 둘러매고 달빛을 받으면서 돌아가자꾸나. 이런 가운데 즐거운 뜻을 말하여 못하리요.
자, 감상해 보겠습니다. 저곡점과 팔고, 저곡마을의 농가를 위한 8곡의 노래, 이런 뜻입니다. 이렇습니다. 대상의 버린 몸이 견무에 늙어가네. 대상에서 버림받은 몸, 바로 화자를 의미합니다. 견무는 시골입니다. 이 시적 공간이고요. 이 견무, 시골은 화자가 만족하는 노동의 공간이고, 세상과 대비되는 공간입니다. 이 세상과 견무는 대비됩니다. 바뀐 일 내모르고, 하는 일 무사 잃고, 바깥 일이죠. 바깥 일은 속세 일입니다. 세속적인 일, 견무와 대비가 되죠. 내모르고, 하는 일은 농사일이다. 무사 잃고 서리법이죠. 하는 일은 바깥 일 모르고, 내가 하는 일은 농사일이다. 이 중에 우국성심은 연풍을 원하노라. 이 중에 우국성심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죠. 풍년은 익숙한데 연풍은 익숙하지 않죠. 옛날에는 이 연풍이란 말을 많이 쓴것 같습니다. 풍년을 원하노라. 연풍,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이고요. 자, 제2수는 농인이 와 이르되 봄 왔네 밭에 가세. 자, 농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죠. 그봄 왔네 밭에 가세는 농사일을 하러 가자는 농부의 말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계절적 배경 봄입니다. 앞집의 쇼보 잡고 뒷집의 따보 내내. 쇼보와 따보는 그냥 농기구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 쇼보와 따보는 농기구고요. 이건 뭐 무슨 뜻인지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두어라, 내 집부터 하랴. 나만이 더욱 좋다. 인심이 좋죠? 내집 부터 하지 않고 남의 집 일부터 먼저 한다.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 그죠? 서로 배려하는 모습, 상부상조입니다. 서로 도우는 모습이죠. 자, 이 춘입니다. 봄을 맞이하여 서로 도와 농사일을 합니다. 자, 삼수입니다. 여름날, 여름이에요. 더운 적에 딴따히 불이로다. 자, 여름날, 계절적 배경은 여름이고요. 딴따히는 땅이 불이로다. 땅이 불처럼 뜨겁다. 자, 달궈진 땅을 불에 비유하고 있죠. 자, 일하기 힘든 상황을 제시하여 농사 일의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밭고랑 매자하니 땀을 넣어 따히 뜯네. 밭고랑을 매려하면 여름에 여러분도 농사를 농장에 가도 땀나죠. 밭고랑에서 이런 매면은 얼마나 땀이 많이 나겠습니까? 땀이 흘러 땅에 떨어지네. 자, 어사와 이립신고, 어느 군이 알라신고, 어사와는 감탄사죠. 이립신고는, 자, 하나하나, 입립신고, 입립, 하나하나 농부의 핏땀을 이룬 결정체입니다. 농부의 핏땀으로 이룬 결정체를 어느 군이 알아실고, 이 곡식의 소중함을 아무도 어떤 분이 알아실고, 자, 이거는 천사만종과 사수의 천사만종과 대응되는데요. 천사 만종은 천 가지 일과 만 가지 열매죠. 천사만종 만 가지 종류입니다. 대응되고요. 서리적 표현으로 노동의 어려움과 보람을 드러냅니다. 나는 농민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는 뜻이죠. 하, 여름날 더위란 농사일의 고단함입니다. 맞습니다. 가을에 계절적 표현 가을이네요. 곡석 보니 가을에 추수해서 이제 곡식을 보니 도움도 도울시고 좋다는 뜻입니다. 좋기도 좋구나 하자면 만족감이 드러나고요. 내 힘에 이룬 것이 먹어도 맛이로다. 내가 내 힘으로 이룬 것을 먹으니까 더 맛있다. 이 밖에 천사만종을 부러운 무삼하려. 천사만종은 말이 끄는 수레와 복록입니다. 말이 끄는 수레와 복록. 뱃을 하면서 얻는 것이죠. 자, 좋은 차와 많은 부귀영화, 좋은 차와 많은 부귀영화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자, 삼수의 입립신고, 열심히 농사일을 하는 그 어려움이죠. 대응되는 표현입니다. 농촌 생활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이 드러납니다. 춘데요, 가을날 자신이 지은 곡식을 먹는 즐거움입니다. 보수는
밤이란 사치를 꼬고 낮에란 띠를 부여 사치 새끼입니다. 사자 새끼를 꼬고 낮에는 풀을 베어서 밤에는 사치를 꼬고 낮에란 띠를 베어 비슷한 형식이 반복되죠. 대꾸법입니다. 총아집 잡아매고 농기점 차려서라. 총아집을 수선하고 잡아매고는 초가집은 이제 잘못된 걸 이래 수리한다는 뜻이죠. 농기점 차려서는 농기구를 손보아라. 내년해 봄 온다 하거든 결의 종사하리라. 바로 결의는 바로 농사 일 준비를 해야 되겠다. 내년에 농사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밤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죠. 동입니다. 다음에 농사 일 준비를 권함입니다. 육수입니다. 세배 빛나자 백설이 소홀해한다. 새벽에 밝아지자, 날이 밝아지자, 새벽이 밝아지자, 백설, 온갖 것, 이건 찌빠기, 새를 뜻합니다. 온갖 새들이 노래한다. 이건 빛이 나니까 시각적 심상이죠. 소리가 나니까 청각적 심상이죠. 시각적 심상과 청각적 심상으로 새벽의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일거라, 아이들아, 밭보러 가자스라. 일거라, 일어나라, 아이들아. 밥 보러 가자스라. 정려의 의미로 일을 권하고 있죠.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시조 생각나는 거 혹시 있습니까? 남궁안의 동창이 밝았느냐, 노구오질이 우진이다 하는 시조가 있습니다. 밤사이 이슬 기운에 얼마나 길었는고 하노라. 이슬 맞고 얼마나 자랐는지 궁금하다. 자, 기대감이 드러나죠. 이건 새벽입니다. 새벽 밭 일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납니다. 칠수입니다. 보리밥 지어 담고 도트랏 갱을 하여 보리밥을 지어 먹고 도트랏은 명화주입니다. 명화주. 명화주라는 도트랏이 그런 풀이 있습니다. 이 줄기는 지팡이로 만들었습니다. 명화주 국을 끓여 갱이 국입니다. 배고픈 농부들을 진시에 먹였으라. 배고픈 농부들을 제때에 진시에 먹인다. 아이야 한 그릇 올려라 친히 맛봐 보내리라. 농부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 애정을 드러내고 있죠. 이건 옷입니다. 농부들과 어울리는 일상의 어떤 즐거움이 보여줍니다. 자, 팔수입니다. 서산에 해지고 불끝에 이슬 난다. 이건 시간적 배경이 또 석양 무렵이죠. 호미는 둘러매고 달 띄어 가자서라. 호미 둘러매고 달 뜨는데 가자서라 이런 뜻이죠. 이 중에 즐거운 뜻을 일러무슨 말이요? 즐거움을 말할 필요가 없다. 즐거움을 말할 필요가 없다. 반문지적의 태도를 서리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저녁에 하루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어떤 즐거움이 드러나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형식입니다. 시조는 정형식이고요. 또 시조고 연시조고 팔수로 되어 있죠.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고 또 운문시입니다. 전언적이고 향토적이고 자기 체험과 관련이 있죠. 경험적입니다. 주제는 농촌 생활에 대한 만족감, 농촌에서 일하는 기쁨이 나타나고요. 특징은 농촌 풍경과 농민의 노고를 소재로 하여 팔수로 된 연시조를 지었습니다. 1수는 풍년을 기원했고요. 2에서 5수는 춘화, 추동, 사계절의 농사일이고요. 6에서 8수는 새벽에서 낮 저녁으로 나누어 일하는 즐거움입니다. 자, 농사일을 계절의 변화와 하루 일과에 따라 나누어 제시했습니다. 자, 계절적 배경으로 시적 분위기를 제시한다고 할수 있겠죠. 농촌의 풍경과 노동에 참여하는 농민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시간의 흐름, 계절의 변화에 따른 농촌의 일상을 우리말을 사용하여 사실적으로 보여줍니다. 농촌 관련 소재를 제시하여 농사일에 참여하는 화자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농촌과 대비되는 바깥 세상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드러나고 농촌 생활에 대한 자부심과 즐거움이 드러납니다. 만족감이 드러나죠. 대비적 시간을 활용하여 시적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고요. 농사일의 괴로움과 또 뱃살아치들의 삶이 나타나 있죠. 대꾸법과 서리법 등을 사용하여 자신이 경험한 농민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맹행형 정유행 문장을 사용하여 함께 농사일을 참여할 것을 권유합니다. 농사일과 관련된 농민들의 행동을 이끌어내고 있죠. 활동하기는 문재인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 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